벌써 오늘 7강이잖아. 7강, 그러니까 1, 7강. 2, 3, 4, 5, 6강을 다 또 오늘 복습시키실 거란 말이야. 그럼요. 근데 정규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저 상훈이 형한테 노트를 받았어요. 아, 진짜? 믿을 수 있겠어? 형이?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훈이 형 노트가 좀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영어로 이제 나름 준비해봤어요. 아, 영어로 해볼게요. 자, 복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복식. Where are you? What's your name? What's this? What are you seeing? Who am I? Do you hear? 영화가 좀 느끼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저희 남아공쯤 영화예요. 아, 남아공쯤. 네. 탄자니아. 네, 제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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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쭉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 저기 주은 학생. 첫 번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네. 어디에 있느냐. 아주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복습을 그래도 했다니까 한번. 예, 예. 그것도 영어로 준비했더라고요. 네, 네, 네.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두 번째. What's your name? 그 옆에 통역 좀 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는지. 좋아한 통역. 내 이름이 뭐죠? 무엇이냐. 네. 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 광우 학생.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뭐 봤죠? 그, 뭐 봤을까요? 살구꽃? 살구나무? 살구가지. 예, 살구가지, 예. 예. 또? 또요? 끓는 가마. 아, 끓는 가마. 냄비 아니었고요. 네, 가마. 제가 냄비라고 그때 말씀드려서. 그냥 끓는 가마가 아니고. 기울어진.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네.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죠? 남쪽. 남쪽.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 질문 우리 주은 학생. 다섯 번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섯 번째. 아, 고마워요, 네가 아,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에이? 아, 이제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봤는데. 저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죠. 네. 거기에는 장소적 의미가 크다 그랬죠. 네. 그걸 물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기억납니까? 아. 거기요? 가이사랴 빌립보요? 저 거기죠. 예. 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질문을 했을까? 너희는 그 반석. 반석이 네. 나중에 나오긴 나오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많은 그렇죠. 네, 네. 로마 이 반응. 로마 황제와 로마의 가치와 네, 로마의 네, 네, 통치가 네. 가장 잘 구현된 지역이죠. 네, 네.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은 네, 네. 황제 이름을 붙인 거고 빌립보는 헤롯 필립의 이름을 붙여서 조합된 이름이죠. 네. 이제 기억나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로마의 색채가 도드라진 그 로마의 가치가 팽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죠.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인사를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 당시 주님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붙였어요? 황제.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자 그때 만약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가 그 네. 인사 한마디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네. 바로 그런 철학이 녹아진 도시 안에서 주님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해가 네, 생각이 네. 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정규 학생. 네. 그다음은 do you heal? 예.
아유, 상당히 이거 적응이 안 되네. 네, 이게 엘 발음을 굉장히 잘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히오. 예, 우리 유학하고 왔어요? 아니요, 유학 가고 싶어요. 예, 안 해도 되겠는데. 뭐. 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네. 자, 그 질문을 누구한테 했나요? 병든 네. 사람한테 했죠. 글쎄, 병든 사람인데 여러 네. 종류의 병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책을 다 안 봤구나.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빨리 빚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수희 학생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아, 38년 된. 네. 네, 계속하세요. 38년 된 누워있던 자에게 네. 주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네. 환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밀었던 그 속에서도 뭘 지키려고 했죠? 내려가는 행위를 네. 붙들려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인간의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규 학생이 아주 복습을 네. 청강생 치고는 탁월하게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영어로 영어 사람을 네. 험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수희 학생,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네? 오늘이네요. 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7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게 되면 장미꽃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여인의 집 문 앞에서 밤을 세울 수 있는 열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왜예요? 짝사랑이었습니다. 아, 그 이루어졌나요? 못 이루어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른 사랑하고 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와이프가 들어도 괜찮은 거죠? 아유,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서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장미꽃다발을 들고 사랑하는 자매의 문 앞에 밤을 세울 수 있는 열정이 생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의 대문 앞에서 장미꽃송이를 들고 밤을 세워야 사랑을 하는 거다. 아. 맞아요? 아니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이야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아닌 건 맞아요. 그 사랑이 앞서는 것과 음흠. 그 열정이 앞서는 것. 이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랑이 앞서는 것과 열정이 앞서는 것. 네. 네, 조금 핀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좀 더 공부하고 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그렇게 해요. 전자처럼 할까요? 후자처럼 할까요? 후자처럼 할까요? 행위로. 그렇죠. 네. 바로 이 예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이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옳은 거지. 이거를 해야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율법이고 조건이죠. 네. 그리고 행위죠. 그런데 네.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패턴이 전자 쪽이 아니라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강화될수록 자기 행위가 강조되고 인간의 율법적인 사고가 자꾸 주입돼요. 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경쟁시켜요. 그래야 신앙의 실력이 쌓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근거는 아니죠. 네. 우리 행위가 근거는 아니죠. 네. 사랑이 먼저 관계적으로 풍성해질 때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넉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장미꽃송이 들고 대문 앞에 밤이 아니라 이틀 밤을 새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 때문에 참담하게 실패했던 인물 하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친숙한 베드로라는 인물을
볼 겁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광화학생부터 쭉 두 절씩 네. 윤독을 좀 합시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우선 거기까지만 우리 본문을 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너무도 유명한 현장이죠. 네. 이제 주님은 그렇게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그 와중에 이제 고향으로 낙향한 제자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고 고향을 떠났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네.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네, 그러니까 옛 삶의 현장으로 다시 리턴한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반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물끄러미 밤새 헛구물질을 하는 제자들의 그 씁쓸한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지켜보는 그 스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그들에게 무슨 수확이 있었나요? 아니요. 배도 비었고 그물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은 밝아옵니다. 자,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광경을 헛구물질하는 광경을 밤새 주님이 같이 내내 목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물끄러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에도 너가 언제 끝낼래? 너가 언제까지 할래? 이런 거 보면 참 끔찍하죠? 네. 주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밤새 어둠 속에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헛구물질하는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밝아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5절을 한번 우리 광우학생 읽어보실래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선생님이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했나요?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이 우리 주호 씨 이 억양이 어때요? 되게 다정한 느낌. 다정하다. 우리 정규 씨는? 지금까지 계속 옆에 있었던 마냥 그런 사람들. 오, 예. 우리 수희 씨는? 얘들아. 얘들아. 아이들이라든지. 얘들아. 이 단어가 얘들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아. 혹시 얘들아. 우리
광학생 네. 파이디온 어린이 성경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이게 어린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말 더 이상 애정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호칭이에요. 얘들아, 아기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네. 자, 주님은 지금 이들을 고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런데 이 장소가 디베리아를 바닷가를 지칭하기 전에 큰 덩어리로 어디예요? 갈릴리죠? 네. 갈릴리.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이미 아이고,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갈릴리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진 장소인가 하면 십자가의 삶을 시작하는 장소예요. 낮고 천한 곳, 곤고한 곳,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정말 이 땅에서 무슨 회복이 가능하겠나 할 정도로 피폐되고 음산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그 낙향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여기에 얘들아라는 호칭에 앞서서 주님이 이 호칭을 부를 때 텅 빈 그물이 전제됩니다. 네. 네. 텅 빈 그물. 자,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에게도 좌절스러워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욕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죠. 네. 자, 그때 그 저주하고 욕한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굴 저주하고 욕했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 아유, 멍텅거리 같은 놈. 뭐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스승이라고 쫓았나.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욕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좌절을 한 거예요. 내가 결국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쫓았나. 네? 그 정도로 그는 좌절했었어요. 그리고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알았더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결과는 텅 빈 그물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적절한 타이밍 때 예수님이 얘들아, 그리고 어둠이 걷어지면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때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우리 저기 조수의 학생.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육지에 턱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네.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생선을 언제 잡으셨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바닷가니까 그냥 널려 또 창조주시니까 네. 얼마든지 명해서 잡았든지 불렀든지 가능했겠죠. 시끄러워.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할 것 같고. 굉장히 그 엉뚱한 발상이에요. 나도 아니, 여기 얘네들은 그 바닷 가운데서 못 잡았는데 생선을 미리 굽고 계셨다길래. 네. 어쨌든 예수님이 낫긴 낫네요, 그죠? 네. 자, 조수희 학생. 네. 내가 물어볼게요. 네. 한번 당해봐요. 네. 여기 숯불이 있어요. 이 숯불 어디서 본 기억 없어요? 숯불이요? 숯불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고기요. 숯불갈비. 숯불갈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어, 성경에? 그때 제가 대답하면 안 되죠. 가시덤불. 가시덤불? 아니요. 죄송해요.
한번 저기 우리 주은 학생. 예수님을 배반하셨을 때요. 그 네. 어떤 마당에서 이렇게 숯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야바의뜰에 불법의 밤에 불법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베드로가 어디까지 쫓아가요? 거기까지 쫓아가요. 네. 그래서 마침 바닥에 마당에 숯불이 피어집니다. 거기서 곁불을 쬐고 있었죠.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그 숯불입니다. 그 숯불이 이 숯불인 거죠? 그렇죠. 숯불이 자, 여기 숯불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거 보면 고도의 심리학자예요. 베드로가 밤새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알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텅 빈 그물 끝에 갑자기 나타난 스승. 그리고 올라와 보니 거기에는 어디서 낯익은 그 일거리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뇌리에 제일 먼저 뭐가 꽂혔을까요? 그때, 그때 내가 세 번 부인했던 그... 네. 이제 알겠어요? 주님은 이런 거 보시면 잔인스러운 것 같은데 주님의 회복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죠? 네. 은혜라는 것은 없는 걸로 치자든지 그냥 넘어가자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정확하게 환부를 드러내서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좋은 명의는 제일 먼저 뭐가 좋은 의사예요? 병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그렇죠. 네. 당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정확히 짚어주는 게 먼저 좋은 의사예요. 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네. 정확한 진단 없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피어올랐던 숯불을 여기에 다시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굽죠? 생선과 떡을 구워요. 떡. 이 생선과 떡은 이 바닷가에서 새로운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합니까? 고난과 네. 죽음과 자기의 살을 찢어주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배반했던 그 상징의 현장에 내가 죽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고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단순한 조찬이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냥 매겨놓고 일단 고치겠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전제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그림이 아니죠. 네. 설명을 또 보십시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저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스승의 말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죠. 네. 후에 그리고 이제 그 그물에 고기가 여기 지금 몇 마리라고 돼 있습니까? 153마리.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혼자 읽을 때는 이게 다 무슨 소린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자, 우선 이들은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린 끝에 아침에 스승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읽다가 아, 이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 잘 들으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 잡은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우리 153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볼펜에서요. 네. 오. 네. 볼펜에 이거 153이라는 네. 숫자가 네. 있어요. 자, 153마리예요. 이 두 개의 역학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우선 만선의 기적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 실패한 제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 광호 학생 예수님이 네. 뭐라고 약속을 하시고 부르셨죠 처음에?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기억나죠? 네. 그것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그 약속을 기획하신 주님은 잊지 않아요. 네. 중간에 베드로가 고꾸라졌던 실패했던 도망갔던 그 약속은 일관돼요. 이게 놀라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사랑이에요. 우리 광호 학생이 네.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돌아다니고 뺑뺑 돌고 희희낙낙 아 세상이 너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네. 포기 안 해요. 아멘. 한번 실제로 도망가 보세요. 도망갔다 한번 매 맞고 왔습니다. 아, 뭐 확실하네요. 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네.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멘. 주님의 신실은 성실하심에 있어요. 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무슨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왕고집. 황소고집이 아니고 더 무서운 고집. 영원하신 고집. 영원하신 고집.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 첫 번째 부르실 때 그 그림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 부를 때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았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킬 때는 회복이 전제일까요? 야단치는 게 전제일까요? 회복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153마리는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의 해석은 뭐냐면 이 당시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종으로 이해를 했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류를 다. 네. 그렇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택한 나의 백성을 만선이 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이죠. 베드로에게. 이제 이 두 개의 의미가 왜 매치가 돼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 절씩 옆으로 네. 쭉 읽으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21장의 몸뚱아리에 들어왔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이 있죠. 네. 세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베드로의 대답. 세 번의 질문을 보면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비교급으로 물었죠. 네. 왜 비교급으로 물었을까요? 이거는 베드로의 뼈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참 아픈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할 때 뭐라고 배반을 시작했는가 하면
얘네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안 떠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잡아당겼죠. 네. 물귀신 작전을 썼어요. 그냥 자기 혼자 놓고 얘기하면 되지. 네. 꼭 말 습관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우는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죠. 기억나시죠? 기분 나쁜데. 네. 그만큼 그 당시 제자 공동체가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이들만 이게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도둑놈도 있었고 또 심약한 사람도 있었고 배반자도 나왔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다 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썼나요? 아니요.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었나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이킹. 만들다. Disciple making. 그러니까 제자는 어느 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아가파스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물었어요. 아가 이 헬라 말의 사랑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자, 제일 그 보편적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네. 육적인 사랑이죠. 네. 두 번째 사랑이 필로스. 필로스. 정신적인 네. 친구, 우정, 필로스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이 있어요. 제일 고차원적인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이, 세 번의 대답이 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헬라말을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물은 거죠?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 사랑. 네. 베드로야,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니? 아가파스메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네?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알지 알지. 청강색 티가 나는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교를 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육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육적으로? 네. 죄송해요. 표정을 보니까. 답이 맞긴 맞는데 네. 이해를 하고 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알아요. 네. 자, 맞아요. 아가파스메 물었는데 뜻밖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필로세.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랑을 고백했어요. 뜻밖이죠. 옛날 베드로 같으면 당연히 아가파스세. 즉, 네. 내가 주님의 버금가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까지 했던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꺼내놓은 사랑의 질문에 한 단계 낮은 사랑의 대답을 해요. 필로세. 누가 놀랬을까요? 예수님. 얘 베드로 맞아? 내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 아닌데. 언제나 열렬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던 친구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필로세. 주님은 두 번 아가파스메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로세로 대답을 해요. 속상하셨겠다. 그랬을까요? 속상한 게 아니라 얘가 많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스승은 그렇게 생각하죠. 스승은. 네. 얘가 많이 기가 빠졌구나.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질문을 바꿉니다. 아. 첫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물었을까요? 필로스메? 아. 너 그러면 네가 꺼내놓은 그 대답인 필로스의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지? 필로스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는 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글 표현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네. 우리 저기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복이. 보세요. 근심했네요 베드로가. 그게 키포인트예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꺼내놓은 한 단계 수준 낮은 대답으로 질문을 하셔요. 너 그러면 네가 꺼내놓은 그 대답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근심하여 가로되. 자, 우린 여기서 이 베드로의 근심이 정체가 뭘까? 우리 성경 읽은 정규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열정만 앞서는 놈 아닌가 싶은 그런 근심? 오, 그런 면도 있겠네요. 네. 우리 주은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그만큼도 필로스의 사랑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자기가 안 거죠. 아닌가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꺼내놓은 이 알량스러운 대답마저도 주님이 되물었다면 이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뢰를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의 그 사건도 막 떠오르면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네,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바닥을 쳐야 돼요. 인간이 자기 존재를 근거로 나는 정말 먼지에 불과하구나. 나는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이게 상한 거미줄 같은 거라는 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헌신, 그래서 우리 이거 말 습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절대, 결코, 네버. 근데 이건 아직 철이 덜든 표현이에요. 살면서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특별히 자식 둔 사람은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 못 하죠.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게 뭐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만큼 센 존재가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뼈를 쑤시는 과정을 이거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점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가 얼마나 잘 준비됐냐? 아니요. 그냥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이 이제는 얼마나 너 나만 의존하는 존재가 될래?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내 열정을 뿜어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해다 바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1초도 설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 때 비로소 제자의 자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때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었던 미션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아무것도 전제 조건 달지 않았어요. 너희 준비됐냐? 하긴 끝났어?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에 이런 매뉴얼 묻지 않아요. 신앙은 매뉴얼이 아니죠.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기찻길에서 아이가
놀다가 죽었어요. 아기가. 이제 뭐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죠.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짬만 나면 얘 보고 기자끼리에서 놀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모시 베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은 걸 어떡합니까? 난 책임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A라는 엄마는 보니까 기찻길이 있어. 위험해. 언제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아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안전한 전원이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어느 엄마가 옳은 거예요? 후자. 이거를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말은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이 아니죠. 이 옳은 개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라는 말 속에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뭐 너 왜 그랬어 너? 아, 저 같으면 한번 따지고라도 회복을 시켰을 것 같아. 네? 너 왜 그랬어? 무슨 짓이야? 그런데 붙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후에 사도행전을 열었던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저는 진짜 아니, 이 수업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안 돼. 아니, 저는 지금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 아 진짜 형이 슬퍼해. 아, 눈물을 흘릴 뻔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 청강생 치고 오늘처럼 저렇게 준비 잘된 청강생 처음 봐요. 훌륭한데요? 아주 오늘. 상훈이 오빠가 복습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상훈 씨한테 전화해요. 오지 말고. 쉬었다 오라.